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KT 서브마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6037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3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T 서브마린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해저통신 또는 전력 케이블 건설 유지부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 종목이 이제 대표적으로 해저터널 관련 수혜주로 손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해저 터널 관련 수혜주로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저 파이프라인에 설치나 매설 사업 등을 또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KT 서브마린의 최대 주주는 KT입니다. 통신사 KT가 되겠고요. 그래서 KT의 계열사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KT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사실 이 종목의 매출액은 한 500억대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적자 흐름들을 보였던 부분이 되겠고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 뭐이 종목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좋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종목이죠. 매출액이 500억대로 뭐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 뭐 재무적인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주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KT 서브마린 홈페이지에 가서 이 보시면은 이 KT 마크, 이런 KT 마크, 예, 이제 통신사 KT가 최대 주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사업 분야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해저 광 케이블 설치 및 유지 보수, 이런 기계를 통해서 광 케이블 뭐 이런 설치나 이런 것들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해저 전력 케이블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해양 구조물 설치나 이런 것들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저 터널 관련 수혜주로 엮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잠깐이긴 했지만 그때 부산 그 보궐 선거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누가 또 한일 해저 터널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디에서 또 한일 해저 터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공약화가 된다면, 공약화되고 또 이제 대선에서 좀 쟁점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수혜주가 KT 서브마린이 좀될수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1000억대 좀 초반대이고,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뭐 크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주가 올라간 데는 상대적으로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이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이제 이슈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수급, 이 종목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종목이 지난번에 상한가를 가면서 급등을 보였었고, 역배열에 있던 흐름을 정배열로 돌리면서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뭔가 의심해 볼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수급의 유입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때 터진 거래량이 KT 서브마린 상장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면은 이 회사가 그때 거래량 터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10월 16일인데, 이때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LS 전선 쪽으로 KT 서브마린이 이제 피인수설이 나왔었거든요. 피인수설 요 부분들. 그래서 한 경제 매체에서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일부 외신이 LS 전선 쪽에서 해양 건설 사업의 전문 기업인 KT 서브마린을 인수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KT 사장이 올 초부터 KT 서브마린을 비롯해서 비주력 사업을 계속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협상설에 힘이 실렸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 뭐 매각 이슈나 이런 부분들로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지만 재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해저 터널이나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또 뭡니까? 그 서울 도심철도죠. 서울 도심철도. 서울 뭐 도심철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하나의 이제 그 지하와 관련 그러니까 모든 철도나 도로를 지하화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또 뭐 여기에 맞는 관련 정책주들 건설주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또 부각이 되고 있고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도 KT 서브마린이 엮여 들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찌됐든 이 종목이 수급과 재료 이 바탕으로 가는데 일단 수급은 그래도 이 종목에 뭔가 이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붙을 것이냐 해저 터널 이슈가 붙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아니면 뭐 정치적인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될 만한 요소가 좀 더해진다 그러면 KT 서브마린의 주가에 이런 이제 상승의 가속도가 좀 붙어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종목이 워낙에 또 끼가 많은 종목이에요. 끼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탄력 있는 모습을 또 잘 보여주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좀 하나의 큰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는 이제 한 아래로는 한 5,000원에서 4,8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좀 두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위로는 한 6,500원 정도? 6,200원에서 뭐 6,200~6,3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의 좀 저항대를 두고 있는데 이제 박스권이죠. 박스권의 흐름들이 되고 있고 지금 양봉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6거래일 연속 양봉입니다. 뭐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도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6거래일 연속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5일선과 11선을 우상향으로 하는 가운데 재차 이 박스권 상단의 고지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 위로 올라서야 이 박스권에 응축됐던 힘이 위로 분출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국면으로 좀 접어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를 이제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일선 11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부분들이 좀 돌파되는지를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국면이 일부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나 이런 것들 하면서 나머지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면 목표가를 높여보거나 반대로 이 구간에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5일선 11선이 깨지면은 나머지도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어제인가요? 며칠 전에 거래량이 크게 한번 또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리고 3월 25일 뭐 조용했었고 오늘도 오전 내내 조용하다가 장막판에 또 어디선가 매수의 거래량 자꾸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떨어지고 횡보하면서는 거래량이 크게 유발되지 않는 가운데 오늘도 역시나 올라가면서 또 거래량이 터졌고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이런 이제 수급의 형태를 본다면 이 종목을 거래량 수급의 힘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뭔가 강하게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상승할 때만 거래량이 쫙쫙 터지는 거죠. 은봉의 거래량도 있지만 앞서서 터진 거래량에 비해서는 부족하니까 크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실 은봉이 터진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매집봉이 될 수는 있거든요. 박스권 안에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양봉에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뭔가 이 종목이 지금 하나의 박스권을 가둬놓고 이런 캔들 하나하나 자체가 좀 매집봉의 이제 흐름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정시 횡보시에는 거래가 안 나오는데
올라갈 때만 이렇게 좀 터진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뭔가 상당히 좀 힘을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한 5,000원과 4,800원을 기준으로 지지가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로 갈 때는 6,200원에서 6,300원 정도를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면은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이런 박스권에 응축됐던 힘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로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항상 이 자리가 좀 저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의 관점으로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대응의 관점으로서 다음 주에 또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돌파가 되면 되는 대로 높여보고, 또 돌파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는 그런 이제 좀 전략이 필요한 구간에 들어가 있는 듯 합니다. KT 서브마리는 참고로 시총이나 이런 매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에서 크게 기대할 건 없고요. 여기 들어오는 외인들의 수급도 사실 단타 수급이고, 정상적인 외국인보다는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급인 거죠. 그래서 메이저 수급에서는 크게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는 부분들이라서요. 앞으로도 이제 KT 서브마리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브리핑,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2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밑에 쭉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